레슨 1 환희의 송가 연습곡입니다. 이 곡은 이음줄이 나오는데요. 이음줄에서는 첫 음만 텅잉해 줍니다. 솔파미레 할 때 투 첫 음 솔에서만 텅잉을 하시면 되고요. 운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? 만약에 여기에 이음줄이 없으면 하나하나 텅잉을 하겠죠? 이게 아니라 이음줄이 있어서 더욱 부드러운 연주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 다음 네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미렐레 여기서도 미에서 레로 이음줄이 있지요. 한 박자 반 원앤밤 미앤밤 이렇게 이음줄로 가시면 됩니다. 투투 하고 텅잉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요. 맨 첫 번째 마디에 미미파솔 이렇게 음 하나하나마다 텅잉할 때 잘못하면 음이 뚝뚝 끊어질 수가 있어요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되면 음과 음 사이가 소리가 비면서 소리는 한 박자보다 짧게 내시고 그 다음에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음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길게 내주세요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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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이런 식으로요. 빨리 불어도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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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네, 투, 투, 투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. 숨 쉬고 이렇게 두 마디마다 숨 쉬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불어보세요. 그리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도돌이표가 서로 마주보고 쳐다보고 있죠. 서로 쳐다보는 그 구간을 한 번 더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앞에 부분에 조금 빠르게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어떠세요? 재미있죠? 자, 천천히 연습하시고 이음줄, 텅잉하는 위치 꼭 지켜서 연습해 보세요. 환희의 송가였습니다.